경솔국치 사진이 실렸네요. 100년 전 사진으로 보는 역사문화 이야기 코너인데요. 이 사진은 경술국치 직전에 이완용 내각과 영친왕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예. 사진의 가운데 분이 영친왕, 순종의 황태자고요. 순종이 한일 그 병합조약에 반대하니까 어린 영친왕을 끌고 나와서 사진을 찍은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면요. 네. 1910년에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일합방이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사용한 말이고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써야겠습니다. 예. 도전 그 2편 13장에서 상제님께서 이제 신축년 이후로는 네. 하늘과 땅의 정사를 내가 친히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위원님, 상제님께서 우리나라를 일본으로 이렇게 넘기신 그 의탁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그 조선 상황에 대해서 도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네. 5편 164장에 조선 강토가 서양으로 둥둥 떠넘어간다. 지역별로는 동양에 붙여두면 다시 올 날이 있으리라. 만약 서양으로 가면 다시 올 날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네. 만약 우리나라가 서양으로 넘어갔다면 상제님 말씀으로는 다시 올 날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건 민족이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네. 결국 상제님의 결론은 조선을 일본으로 넘기셨습니다. 조선을 일본으로 넘겨서 서양 제국주의의 칼날에서 비켜나게 했다가 일본이 패망할 때 이제 해방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일제 패망 공사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도전의 네. 이제 5편 119장인데요. 네. 자,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이제 장광이라는 것은 나가사키와 이제 히로시마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상제님은 일본의 그 침략 욕을 서양 세력을 몰아내는 힘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 침략 욕이 극에 달하면 이미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걸 아셨어요. 네.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이 스승을 은혜를 배반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일본을 망하게 하셨는데요. 배사율에 따라서 참혹하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네. 1945년에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두 번을 맞아서 패망했죠. 네. 그렇죠. 참 신기하게 상제님 말씀에 그 장광 80리에서 한자 장은 나가사키의 장기를 의미하고요. 광은 그 히로시마의 광도를 의미하거든요. 장기와 광도 한 글자씩 따서 말씀하셨죠. 예. 상제님의 천지공사 세계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세계 틀이 열린다.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이렇게 절묘하게 상제님 천지공사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져 가네요. 네.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당했는데요. 상제님의 깊은 뜻은 뭘까요? 우리 민족이 시련의 역사 속에서 장차 인류 구원과 후천 문명의 건설이라는 그 성스러운 대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더 성숙해지는 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역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고요.